워비곤 호수 효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워비곤 호수 효과라는 것은 이 자기 능력을 평균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진 그 성향, 이걸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원래 이 워비곤 호수는 그 미국 라디오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가상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상 마을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평균보다 더 잘생기고 평균 이상의 힘을 갖고 있고 평균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 마을이 바로 이 워비곤 호수 마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만든 용어가 이게 워비곤 호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는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 내면에는 자기 스스로를 그 과대평가하는 그런 자기 과신의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이론이요, 평균 이상 효과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이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 이런 이론이 평균 이상 효과 이론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평균 이상 효과 이론에 대하여 재밌는 그 통계 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 당신의 운전 실력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무려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학 교수 94%가 자기는 평균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기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회사에 필요한 우수 인재인가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무려 80% 이상이 나는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요, 요 조사 바로 밑에 그 부연 설명이 좀 잔인해요. 그 부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우수 인재로 분류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수한 사원이 20%밖에 안 되는데 80% 이상이 나는 우수한 인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식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그 주식에 실패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냐하니까요, 그 주식을 고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대요.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도 어떤 과도한 자신감, 나는 이 주식시장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능력이 있다, 아, 지난번에 실패한 거는 그건 어쩌다 실수한 거고 이번에 다시 투자하면은 그 과거에 그 실수했던 것까지 다 만회할 수 있다, 이런 과도한 자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워비곤 호수 효과 혹은 평균 이상 효과로 자기를 지나치게 그 과신하는 그런 데서 오는 실수라는 겁니다. 이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실제 이상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도 내 믿음 인정하실 거야, 이게 왜 위험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 딱 보고 이렇게 설교하겠군, 그러면 또 진짜 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워비곤 호수 효과 또 그 평균 이상 효과 이론 이런 것들을 제가 인용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겉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 이분 그 대단한 율법학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뒤섞어가지고 정확한 답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겉보기에 뭐 흠잡을 수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분석하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는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 같지만요, 성경은 이 율법 교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25절을 초점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의 태도가 딱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비군 호수 효과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미 그 다 깨뚫은 거예요. 그 문제는 이미 다 통달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 예수라는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뭐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봐야지, 이런 태도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 앞에 2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모든 생각의 중심이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괜찮은 신앙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나는 율법 교사로서 그럴듯한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말씀에 겸손히 깨닫는 게 없습니다. 혹시 오늘 오래 예수 믿은 또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니면 신학 공부했다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이건 정말 방치할 수 없는 무서운 적신호가 지금 울리고 있던 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착한 야비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내면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이런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됐으면은요, 또 다른 다혈질 성격을 가지신 분들 같으면 그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나 놀리니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따위 질문을 해? 내 모를 줄 알아? 얼굴 표정이 다 쓰여 있다. 아,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일절 내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래서 들려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참 그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을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아, 제가 맨날 뭐 이런 고백을 하긴 하는데요. 막 어떨 때 막 어떤 성도님들 막 설교 들으면 막 우시고 막 수금 그래서 숨치고 그래서 그 집에 가면서, 아, 오늘 설교가 되게 좋았나 보다. 아, 막 울고 그러시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만보시 걸으면서 그 설교를 또 다 그것도 녹음을 한 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2 넘어갈 때가 지금 그거 이상하다. 말씀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소리만 깨깨 지르는데 왜 성도가 울었지? 아, 그럼 막 들을 때 막 창피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어떤 증상이 있는 겁니까? 어비곤 호수 효과가 있어요. 평균 이상 효과 이론. 아, 내가 설교하니까 막 울고 막, 와, 이 설교 엄청 잘하네. 여러분,
그 설교에 눈물 훔치는 건 내 설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순수한 믿음 때문이라는 걸 내가 설교를 다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이렇게 교만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 대단한 줄 알고 다락방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지적하러, 에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이런 소리는 하려고 다락방 가는 우리들에 대하여 주님은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그런 거만한 태도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목마름으로 겸손히 이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포함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강도 만난 사람 비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가서 길거리에 버려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나가던 레위인과 제사장 이 사람들은 보고도 모른 척 피하여 그냥 가버렸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고 도와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그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연극에 거의 뭐 소재거리로 등장하는 다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그리고 36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지금 주님의 이 질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그 율법 교사가 주님께 던졌던 질문 뭐였죠?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이 율법교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비유를 강도 만난 자 비유를 들려주시고 주님이 대질문하는 거예요. 대받아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는요 그 율법교사가 갖고 있는 못된 생각, 그게 뭘까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앞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이게 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를 포함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못된 태도가 뭡니까? 그들은요 이미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웃을 정해놓은 거예요. 난 이웃을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잘해주고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이런 일 다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설정해놓은 이웃의 범위는 자기 동족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것들이 우리 이웃 아냐,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거리로 만든 그런 것들이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폄하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인데 그 연장선에서 율법교사가 우쭐해져가지고 자기들이 옳은, 자기가 옳은 걸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내 이웃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정성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이런 태도를 가진 그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이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으로 그 이야기에 등장시키시고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이웃은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이웃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그렇게 니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정해놓은 네가 이웃이라 생각하는 그 범위를 다 지워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행위를 성경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니들의 그 태도가 얼마나 틀렸는지 아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미숙하시니까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듣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미숙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 보고 니들끼리만의 사랑이다. 그게 교회 안에서만 너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이지. 그리고 한 1년 다니다가 다락방에서 잘 사랑하고 하다가 아? 이 사람 진보야? 이 보수였어? 에이! 반딱 잘라버리고 또 좀 지나다가 어? 경상도 사람이었어? 아니 전라도였어? 전라도? 왜 서울 말이야 이 사람이? 큰일 날 뻔했네. 이웃 아니네? 또 잘라버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과장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정해놓은 이웃이라는 범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나는 것을 잘 보이고 잘 말하고 싶어하는 그 태도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끼리라도 잘 지내느냐고요.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고 저 사람은 그래서 내 이웃 아니야? 잘해줄 필요 없어. 진보래잖아. 아니 지금 보수래 보수. 미친 듯이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현실 속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가 네 마음대로 사랑해도 사랑할 사람, 사랑 안 해도 될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다.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으로 제 안에 찔림을 받았던 미국 딱 갔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한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20대 초반 너무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떤 성도하고 뭐 뭔 얘기를 한참을 하시더니 그 성도님 가시자마자 저보고 라도시계야 전라도 사람이야.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인가? 경상도 사람 앞에서는 전라도 사람 욕하고 또 전라도 사람 앞에서는 또 경상도 사람 욕하지 않을까요? 이찬수 저거 경상도 사람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학자가 갖고 있는 그 너무나 선을 긋고 제한하고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범위를 정해서 같은 유대인만이 이웃이라는 우리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아느냐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이웃이다 막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바라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여러분 우리 인정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제한해 놓은 이웃의 그 좁은 범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웃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가 드시는 어른일수록 말씀으로 이웃의 범위가 확장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고 이념으로 자르고 지역으로 자르고 성격으로 자르고 외로워서 어떻게 사실래요? 외로워서 아니 여러분 외로워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시느냐고
십자가 아래 막 어지간하면은 이웃이에요. 어지간하면은 포용하고,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은 수용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무지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강도 만난 자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얻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설정하기를 그들이 혐오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 그 길거리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두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예요. 자, 본문 3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그 당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이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 상처받은 바깥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게 제 모습 아닙니까? 막 교회 안에서는 막 제가 막 엄청 영향력을 미쳐요. 막 엄청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막 엄청 제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 교회 바깥에서는 왜 이렇게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없느냐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제가 간혹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원래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영향력을 미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삶의 현장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 사랑을 설명하는 명사로 설명하는 그 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요,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 등을 탐구하느라 수천,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이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랑을 명사로 이론 만들고 그것의 어떤 깊은 철학적인 걸 설명하고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을 동사로 만든 겁니다. 이게 불경과 성경의 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사랑에 대하여 깊이 명사로서 이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성경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래야 이 사랑을 동사로 잘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를 종을 통해 명사로서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일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동사로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4시간 주 7일 내내 명사로서 연구만 하고 계시는 분, 성경 공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던 어떤 집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교회의 다른 일로 이제 집사님을 만나서 한 시간 대화를 하고 이분이 이제 일어서면서 아,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면 내가 꼭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대장암 말기였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오픈하시고는요, 사모님이 제 아내가 유방암 초기 아닙니까? 연기에서 일기 사이. 그래서 이분이 대장암 말기였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나는 감사하다. 우리 아내가 너무 빨리 발견이 돼서 연기와 일기 사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요, 항암 치료도 안 했습니다. 막 머리카락 빠지고 하는 독한 치료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개에 있는 부위만 조금 똑 떼내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목사님,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왜 위험하냐? 연기에서 일기라 가지고 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대가지불도 없고 그냥 그 부위만 똑 떼고 나면은 그 왜 암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그 몸을 그 시스템을 잘못 썼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나쁘고 음식 습관이 나쁘고 그래서 이런 병이 찾아왔는데, 병원에서 수술한 건 그 근원을 치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 그거를 똑 떼내고 별로 충격이 없으니까 원래 생활 그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재발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그게 7월 달에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요즘에요, 영육간에 이 말씀이 계속 맴돌아지는 겁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뭐 죄 짓고 금요 기도 와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회개하고 일주일 뒤에 또 같은 죄 짓고 또 주여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교회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근원적인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바꾸어야 될 근원적인 시스템이 뭡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바로 그 앞 27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걸 그 율법학자처럼 자기가 우월한 걸 드러내려고 우쭐하려고 떠들어대는 말이 아니라 폐부 깊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이웃이라고 정해놓은 거 다 허물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이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교회의 회복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두 마디 말씀을 본문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36절의 말씀을 계속 되뇌으셔야 돼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 교사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이웃, 난 이 사람이 좋아, 나는 내 고향 사람이 좋아, 나는 내가 보수기 때문에 난 보수적인 사람이 좋아,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 좋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이웃의 선을 다 지워버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도 어려움 당한 절실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이 강력한 명령형 동사 두 개를 말씀하시네요. 결론이 첫 번째 명령형 동사 가라예요. 가라. 두 번째 명령은 하라입니다. 하라. 교회에서 사랑의 개념을, 명사를 잘 배웠니?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겁니다. 이제 입 닫고 그만큼 말했으면 됐으니까
입 닫고 하라는 거예요. 가라, 하라. 제가요, 그 어느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을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받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우연히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발견해서 제가 이걸 읽었는데요. 그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파트를 이제 신혼부부에게 이제 그 월세를 준 겁니다. 월세. 신혼부부니까 뭐 목돈이 없잖아요. 여기서 월세를 줬는데 한 5년 잘 이제 살았는데 그 이제 신혼부부가 막 안간힘을 자영업을 하는데요.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던 거 다 정리하고 다시 이제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이 크리스찬 부부가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로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건이 안 되나 봐요. 한 1년만 더 월세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막 사업도 정리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크리스찬 부부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임차인이 그 어려운데도 그달 월세를 또 입금을 했더래요. 그 입금을 보고 부부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이번 달 월세를 돌려드리자.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안 받는 것보단 이번 달 월세를 돌려드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인들과 펼쳤던 임대료 인상 안 하기 운동을 얘기하면서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더군요. 계좌번호를 몰라 카카오뱅크 송금으로 임차인 아내분께 보냈습니다. 한 달치 월세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는 뜻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내용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강단에서 제가 사랑을 이론으로 명사로 설교했더니 이 부부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월세로 지금 그 신혼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거 한 달치라도 되돌려 드리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게 복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오늘 결론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요, 가라 하라, 가라 하라. 이번 주말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가시기를 바라요. 방역 지침 범위 안에서 고향교회로 가세요. 어제가 나면 가세요. 그리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배는 본교회에서 지켜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시골에 그 어려운 교회로 가세요. 가셔서 우리 교회에 하기로 했던 헌금들 거기다 하고 오세요. 여러 번 충동을 느끼는데요, 추석 설날에 교회 예배를 문을 닫고 싶습니다. 가셔요. 하세요. 여러분이 다녀간 그 사랑의 동사를 실천한 그 일로 그 작은 시골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너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본 동영상이 하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영상,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이걸 보내줬어요. 제목이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거기 두 교장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 다 열악한 중학교 현장을 완전히 갈아엎은 분이에요. 그 보면서 막 확신합니다. 저분 100%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그 학교 중에 덕양중학교 이준원 교장 선생님, 이분은요 10년 전에 그 덕양중학교가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가지고 주민들 대도시로 다 떠나고 그 애들 다 데리고 가죠. 학교가 이제 애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폐교 권고를 받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 학교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그냥 개발 제한 지역에 그렇게 있는 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 좋은 학교 보내야지. 이렇게 폐교 위기를 받던 그 교회에, 그 학교에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공모 교장으로 부임해가지고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 울면서 봤는지 모릅니다.
이분이요, 막 이 학교 막 공부 잘하는 학교 만들어, 영어 잘하는 학교 만들어, 그거 아닙니다.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한 거는요, 너무나 무기력한 등교하는 거, 송님 앞에서 한번 등교한 애들 보세요. 불쌍해서 못 견뎌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하이파이브를 해요. 막 화이팅을 외치고. 교장 선생님 뒤벽에요, 전교생 학생 이름, 사진과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 절제하는 걸 전교생이 모여서 토론하게 만들고, 중학교 애들이 막 자기 의견을 얼마나 잘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마지막 졸업 예배를,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폐교 위기에 있던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한 분 부임하시니까요, 아이들이 막 울면서 왜 중학교가 3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저분 분명히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준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이분도 대단해요, 기어이 수소문해가지고 통화를 했대요. 목사님 크리스찬 맞습니다. 저녁에 야간으로 신학 공부까지 하셨대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사랑을 동사로 만든 교장님 한 분 바뀔 때 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바뀔 수 있던.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예비 29 목사님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봤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29개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렵대는데,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러는데 우리 같이 꿈을 좀 꾸자고, 사랑을 동사로 만드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꿈을 꾸며 이것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자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 통화가 돼가지고요, 다음 달에 우리 전체 교육자 앞에서 특강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한 분, 사랑을 동사로 여기는 한 분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정신을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마지막 세 번째 숙제예요. 제가 저 드림센터를 우리가 10년만 쓰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창피해서 그랬습니다. 내 한 교회 편하자고 저 큰 건물을 쓰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10년만 쓰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겠다 그랬더니 공동의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97%가 찬성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숙제가 이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센터가 사회에 환원된다 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 공간이 강도 만난 자들을 섬기는 공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공간으로 저 드림센터가 우리 한국 땅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드림센터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에 너무너무 고마운 몇 분과 함께 지금 이 토론이 시작됐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전문가들 이 꿈을 가지고 같이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면 편하게 잘 쓰겠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는 센터가 된다면 거기에 많은 난크리찬 크리찬 망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고, 주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 감격이 회복이 될 때 우리도 그 좁은 내가 선을 그 이웃을 제안하는 이런 얕은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오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 이 설교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오늘 율법교사와 같은 교만이 없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그저 29교로 가기 싫은데 그냥 막 그냥 코 꿰듯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29교회가 아니라 모든 29교회가 같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 동사라는 걸 보여주는 그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며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을 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감동한 난자의 이웃이 되기 원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꿈을 꾸며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선한 사마리아 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 내가 끊어놓은 그 좁디좁은 편협한 그 이웃의 선들을 다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홈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제가 그 단원 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 스토리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아까 축도 마치고 이걸 전 성도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하나님 내가 만들어놓은 이웃에 대한 선을 꺼버리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 가라 그리고 하라, 가라 그리고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라 그리고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 주님, 그동안 내가 만들어놓은 이 편협한 이웃의 성들을 다 지워버리게 해주시고, 무한대 이웃을 숨기며 무한대 이웃을 돌보는 아버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 죄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이 될 때, 그동안 내가 꺼놓았던 이 편협한 그 좁디좁은 이웃의 선들이 다 지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무제한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강도 만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은혜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두 명령, 가라,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